코드네임 707 익스트림 응답신호 57024 답장 신호바람 어? 뭐야? 왜 안 돼? 이것도 맛이 갔나? IT 쪽은 뭐라는 겁니까? 앨리스 아, 뭐지? 아니, 교환요원 언제 여자로 바뀐 거임? 앨리스 남자잖아요. 당신은 누구... 설마 본부가 해킹당한 건가? 아니야, 그럴 리 없어. 본부는 예전에 내가 해킹했는데. 잠깐, 타임! 아니, 님이었음? 님이 왜 보수랑 같이 있음? 헐... 설마... 님이 우리 보스의...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. 보스에 까지 말했음.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. 이런 실수 보통 하지 않는데. 언제부터 내 연락처가 이렇게 많아져서 실수할 가능성이 늘어난 건지. 연락처 기능을 다시 짜야겠다. 나랑 너무 안 맞아.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야기 좀 하다 끊죠, 뭐.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? 유성이. 맞다, 유성이. 오, 둘 사이 심상치 않은 핑크핑크함이 싹 트는 것 같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? 인정하는 건가요? 발빠른 인정, 쿨하시군요. 솔직함을 높이 사서 10점 만점 드리겠습니다. 우리 유성이 놀리는 거 얼마나 꿀잼인데 둘이 얼레리 꼴레리하면 이제 못 놀리는 거 아닌가? 우와, RFA 중에 가장 연계를 낚아채시는군요. 그 놀라운 기술에 707은 경의를 표합니다. 유성이 재밌는 녀석이라 같이 놀다 보면 심심치 않을 거예요.
난 괴롭힐 때마다 내 무료함이 100 정도 감소되는 느낌이 들거든요. 100까지는 아니고 한 98? 근데 유성이가 이 섹시미는 조금 부족해서. 그게 걱정인데 얀데레 끼가 있으니 그걸 좀 발전시켜봐요. 포텐 터질지도 몰라. 에이구, 모르시면 그냥 패스하시죠. 전 만화책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요. 평화롭고 정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요. 유성의 재능이 좀 아쉽게 되었군. 어찌되었건 드디어 모태솔로 유성에게 여자가... 저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을 못하겠네요.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. 안녕, 아디오스, 사라바다, 사요나라.
아침이에요. 아침부터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쨍쨍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. 그쪽도 제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죠? 오늘 같은 날씨 어때요? 좋아해요? 나도 좋아요. 우리 공통점 하나 발견했네요. 이런 날에 같이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밖을 내다보고 있고 싶어요. 맛있는 커피랑 디저트 시켜놓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 하고 싶어요. 아,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. 목소리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. 제 취향이에요. 제 목소리요? 아, 제 목소리가 취향이실 줄은 몰랐어요. 저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성우 같은 것도 해볼까 한때 꿈으로 가졌었는데 되는 게 엄청 어렵다는 말 듣고 살며시 꿈을 접었어요. 그쪽은요? 성우 좋아하세요? 아, 그러면 서비스 해드릴게요. 아, 자기야. 오늘 밤 꿈에는 내가 찾아가서 안아줄 테니까 외로우면 안 돼? 어때요? 좀 성우 같았죠? 아, 그러고 보니 저 어제 저녁에 느낀 건데 제가 좀 감정이 끌어오르면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지난밤에 너무 다양한 망상을 해서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네요. 그게, 제가 방금 무슨 말 했죠? 아,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솔직하게 다 말해버렸네요. 망상은 원래 혼자 하고 혼자만 아는 거잖아요. 물어보시니 대답은 해야 하는데 곤란하네요. 사실대로 말하면 저를 싫어하게 될지도 몰라요. 저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상의 범위를 벗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. 아, 이상한 생각 하지 말아주세요. 그 생각은 저랑 나중에 같이 할 거니까. 제가 말을 좀 멋있고 조리 있게 못하는 것 같아서 민망해지는 것 같아요. 아침에 바쁠 텐데 제가 너무 시간을 끌었죠? 얼른 오늘 하루를 준비하세요. 리카 누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럼 좋은 하루 보내요. 또 전화해요, 우리. 장난하냐?
여보세요? 밥 먹었어요? 잘했어요. 저도 점심 먹었답니다. 이렇게 서로 챙겨주니 참 좋네요. 아, 제이 누나 말인데요. 맨날 식사를 대충 때우듯이 하는 것 같던데. 바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매일 대충 먹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그쪽은 제이 누나처럼 그러지 말고 식사 신경 써서 꼭 제대로 챙겨 먹으라고. 그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. 어? 통했다!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.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제가 도시락이라도 싸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맨날 하트 모양으로 뭔가 만들어서 바로 드실 수 있게 하고 싶어요. 전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시끌시끌하게 요리해서 차려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자취하면서 요리 많이 한 것 치곤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대접한 적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. 가끔씩 친구들 놀러오면 그럴 때 집에 있는 걸로 대충 해서 주는데 맛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쪽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저번에 동기가 술 마시고 자러 와서 아침에 해장하라고 몇 개 차려줬더니 저한테 학교 축제에서 과 주점할 때 와서 요리 좀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안 오면 잡초인지 판지 헷갈리는 파전이랑 밍밍한 어묵탕 안주 팔겠다고 거꾸로 협박하는 거 있죠? 그게 축제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장도 봐야 하고 이것저것 번거롭잖아요. 전 학생회도 아니라 그럴 의무도 없고 그렇게 팔면 오히려 자기들 손해인데. 아무튼 그래서 전 롤롤 할 거라고 안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롤롤 캐릭터 스킨을 하나씩 선물하는 거예요. 돌려준다고 해도 그거 이미 청약 처리 안 된다고 가져야 한다고 그러길래 불쌍해서 결국 도와줬거든요. 나중에 보니까 저희 과 주점이 손님 제일 많이 왔대요. 안주가 엄청 맛있었다고. 뭔가 뿌듯하긴 했는데 다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. 파티 끝나고 그쪽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제가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요. 제 요리가 그쪽 입맛에 맞을지는 확신이 안 서지만.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쪽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면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. 제가 먹는 거라면 실패해도 되지만 대접하는 음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일단 제가 요리를 대접하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갈고 닦고 있어야겠어요. 어떤 메뉴든 원하시는 걸 해드릴 수 있도록요. 그쪽한테는 제일 맛있는 것만 먹게 해주고 싶어요. 제 마음으로는 하늘의 별도 따다드리고 싶은데. 아무튼 제 요리 기대해주세요.
그럼 전 이제 좀 씻고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. 또 연락할게요.